자, 이번 작품은 패션 마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쓰는 방독 마스크인데요. 방독 마스크를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특히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에 라디오가 있어서 작업하면서 이 라디오를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들이 방독면 작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들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요. 이 아이템은 이제 예를 들면 이 제품 아래에다가 뭐 비눗각 같은 것들을 딱 넣어놓으면 이제 센서로 인해서 자 이때부터 이제 카운팅이 시작되는 거죠. 시간이 돌아가면 이제 30초 이후에 30초가 지났다. 30초 동안 손을 씻을 수 있게끔 타이머 기능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손 씻기가 요즘에 중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래서 다락사사일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실제로 이건 키트화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보드를 접어서 활용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런 필터랑 팬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공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템은 비접촉식 손소독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손소독제든 간에 이런 식으로 타이로, 케이블 타이로 딱 만들면 이렇게 키트로 눌러서 이렇게 초음파 이런 식으로 손소독을 할수 있는 요즘에 접촉하기도 손소독제를 만지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작품은 이제 수업용 페이스 실드입니다. 좀 도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팬을 단 작품도 있고요. 이렇게 공기구멍을 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페이스 실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아이템은 이제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낄때 안경도 같이 막 벗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이제 단추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무줄을 연결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요거를 제가 지금 한 손이라 좀 어려운데 이렇게 딱 벗기면 바로 이제 마스크를 안경에다가 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쉽게 벗고 낄게 할수 있게끔 한 작품이고요. 이 아이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초음파 센서 모자입니다. 2m 안으로 나오면 뭐 저리 꺼져 뭐 이런 식으로 뭐 소리를 난다든지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스 실드 기능이 있고 앞뒤에 센서를 달아서 이런 형태로 2m 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특정 신호를 내서 2m 거리 바깥으로 나가게끔 하는 재미난 아이템이고요. 요거는 이제 간이 혈액 원심 분리기입니다. 매우 유명한 원달러 킷을 가지고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만든 아이템이고요. 측정 기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